달팽이 기사다. 하루 중 가장 추운 해 뜨기 전 새벽녘, 밤길에 달리는 인물들이 있었다. 저기 프레쉬. 잠시 후 어딘가에 내린 그들. 프레쉬 필요 없겠는데? 산이라 좀 어두울래나? 저 고양이. 어? 그때 그 고양이. 제 영상에 나왔던 그 고양이인데? 그랬다. 이곳은 작년에 왔던 온달산성인 것이다.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그들. 이날의 해상 방명초는 6시 44분. 아침 9번에요? 오는 길 차 안에서 이미 지났다. 일출 시간은 약 7시 32분. 목적지인 온달산성 도착 후 15분 내로 산성 정상에 도달해야 일출을 볼 수 있다. 능선이 딱 떨어진 거 보여요? 성벽이에요 저게. 15분 컷. 충분했다. 성벽 보이죠? 성벽 부근에서 발견한 돌무더기. 작은 돌, 큰 돌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원일 것이다. 나는 이를 보고 도시의 야경을 떠올렸다. 별빛처럼 아름다운 전깃불이지만 그 안에는 빨간 달팽이도 있고 파란 달팽이도 있다. 일출을 기다리며 생각한다. 장소, 사건들, 느낀 점. 문득 하나의 장소에 머물 때마다 그곳에서 느낀 사건과 감정들을 상징으로 만들어 남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것이 지난 하루 내가 단양의 보발천 쉼터에서 겪은 사건들과 감정들이다. 얼음물에 발이 빠진 일, 늦은 밤 나뭇가지 사이에 열렸던 별빛들, 좌우측의 검은 선들은 포발제의 고갯길을 상징한다.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캠핑을 즐기고 있는 다른 모토캠퍼를 보았다. 그는 어떤 색깔 달팽이일까? 집에서 가져 먹던 버터. 버터는 그래도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어눌었다. 마늘 다진 것 같은데요? 사다듬 계란 두 개? 세 개 다 먹을까요? 네. 스크램블 에그를 먹으면 되니까. 오, 얘는 멀쩡하네? 바깥쪽 안쪽 차이인가? 얘도 괜찮고. 지금 화면에 보일진 모르겠는데 살짝 얼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곧 녹겠죠? 어제 꽃의 잔해들 아닌가요? 어제의 벽돌들입니다. 아, 벽돌들. 치즈가 무슨 진짜 벽돌이네. 냉동실에서 꺼낸 것 같은데요? 네. 실패의 흔적. 어제
오늘 아침에 맛있게 계란이랑 먹기 위해서 남겼어요. 안 빠지는데요? 안 빠집니다. 포기, 빠른 포기. 빠른 포기. 실전에 이렇게 활용을 했어야 되네. 오, 진짜 피자 같은데요? 네. 냄새도 피자 냄새 나는데요? 닭가슴살. 오! 여기다 놓으니까 바로 얼음이 되죠. 이게 무슨 현상인가. 슬러시. 왜? 왜 이런데요? 이 안이 너무 추워서 그런가? 너무 신기한데요? 야, 우리 센터. 살얼음 부드러운데 좀 높이에서 한번 해보세요. 미쳤네? 아니 이제 좀 열이 가해져서 그런 것 같아. 다 찍혔어요? 어, 눈 너무 많이 왔다. 재밌어서 너무 많이 왔다. 얼음 보이죠? 네. 사료 같기도 하고. 저거 얼음 위에 포커처럼 쏟아지는 데 있잖아요. 예. 그 위에 얼음이랑 보드름이 있죠. 예. 해파리 같지 않아요? 어, 해파리. 그러네요. 완료 직전. 어? 오, 바꿨다, 바꿨다. 망치 좋네, 이게. 얘가 부서진 거예요? 졌어, 지금. 또 부서졌어. 얘 점점 작아지는데요? 장작 생겼네, 또. 아, 장작이 장작을 만들었습니다. 도끼 날로 치는 게 아니라 도끼 등으로 장작 만드네요. 나무 해왔습니다. 사냥에 성공한 부종민.
큰 사슴을 잡았네요. 새벽 등반에 이어 아침 식사와 오늘 밤에 쓸 장작을 준비하기까지 유난히 긴 오전을 보내고 식량 조달을 위해 이동한다. 목적지는 전통시장이다. 시장 이름이 구경시장이네요. 구경시장을 구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해도 좋고 이해. 먼저 따뜻하다. 어 은행님 이거 옛날부터 보던 건데. 감사합니다. 저희 그 사전 싼 거. 네. 식사는 대덕칼국수에서. 대덕칼국수와 녹두전을 먹기로 했다. 누군가 벽에 평등, 공정, 정의를 적어놓았다. 언제부턴가 평등, 공정, 정의는 사라지고 발차기와 어퍼컷만 남았다. 진정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주인 아주머니는 가상의 상대와 싸우고 있었다. 쌍수호박 잘했다. 시장에서의 식량 구입을 마치고 단양의 유명한 SNS 명소인 카페산에 들려보기로 한다. 뭔가 훈련소에서 교장 이동하는 기분이 드는 건 나뿐인가? 그냥 주스 사서 네. 우리 주전주에다 갖다 놨으면 이거 됐을 거 아니에요? 망고 주스 사가지고 네. 딱 이 슬러시 주전주에다 분연되잖아요. 주전주에 분연 딱 이 슬러시 되는 이거는 6,500원에 분연. 카페사는 시야가 트여 있어 좋았는데 뚱뚱한 한반도 같았다. 여기 화면점에다가 찍고 한번 봐볼래? 시야가 탁 트여 있어 좋았으나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았다. 나는 SNS를 하지 않는다. 과거 군인이었을 때 전 간부들은 육군 페이스북에 가입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때문에 가입만 해두고 오랜 기간 방치했는데 어느 날 친척에게 내 계정이 해킹당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이후로 미련 없이 탈퇴했다. 나에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불쾌한 짐작이었지만 누군가에겐 소중한 인연을 만나는 계기이고 누군가에겐 장사의 도구일 것이다.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었는지 계속 질문하고 의심해야 한다. 뭐예요? 토마토 씻었어요. 오. 일부러 꽉채로 단양의 청정 환경에서 만든 안 시려워요? 장갑에 끼니까 네. 시렵네요. 1급수 얼음물 잘했다. 저녁은 카레였다. 전날 사둔 양파는 얼어서 쓸 때 얼음을 써는 기분이 났다. 양파 써는 소리가 아니죠. 얼음 써는 소리.
문제가 발생했다. 가스가 자꾸 꺼졌다. 추워서 그런 것 같다. 모닥불 옆으로 옮기니 비로소 연소가 원활해졌다. 다음에는 이소가스가 높은 것으로 준비해야겠다. 일부러 얇게 쓸어가지고. 저는 원래 막 고기 먹을 때도 그렇고 뭐 먹을 때 약간 건더기가 크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먹는 맛이 있어가지고 큼직큼직하게. 네. 근데 지금은 일부러 좀 잘게 쓸었어요. 재료 잘 부서지게 빨리 익히고. 들어가겠죠? 칼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블랭케이크 치즈가 담요. 얼어붙은 햇반. 안 빠지네요.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좀 녹지 않을까요? 오. 그래서 살짝 녹았을 때 다시 안에다가 넣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햇반이 얼어서 안 빠졌었는데 잠깐 데피니까 오, 김 보이시죠?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아직 얼어붙어 있는 햇반 여기서 한번 섞은 다음에 이거를 각자 이렇게 떨궈가지고 네. 오 일단 조금만 됩니다. 이미 맛없게 보이지? 누렇지가 않아가지고 비록 카레가 생긴 건 못생겼지만 맛은 안 못생겼다. 잘했다. 이것으로 2박 3일간 진행된 보발제 쉼터 얼음골에서의 캠핑은 끝이다. 이번 캠핑을 하며 보발제의 인장을 만들었듯 다음 캠핑에서도 계속 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나중에 보면 이것도 하나의 추억이 아닐까